에브리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니예요. 오늘 제가 여기에 왜 앉아있냐면요, 사실 저희 집 베타 단풍이가 좀 아파요. 한 이틀 전부터 원래 제가 다가가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면서 밥 달라고 보채고 수면위에서 계속 놀고 그랬었는데, 이틀 전부터 약간 저를 마중도 안 나오고 구석에만 숨어 있고 숨을 잘못 쉬는 것 같더라고요. 수면 위에 꼭숨 쉬러 나오기도 하고,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밤부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,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화통을 옮겨줬어요. 가장 시급한 게이 바닥 밑에서부터 수면 위까지 올라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숨을 잘못 쉬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부화통에 수면 높이를 낮게 해주고 알몬드 잎과 소금육을 0.1% 정도 해줬어요. 다행인 건 원래 워낙 건강했고 먹이 반응도 계속 있어요. 그래서 소금육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보니까 거품집도 만들었더라고요. 자세히 보시면 아가미 한쪽으로만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인 것 같고요. 이 상태로 한 이틀 정도 더 소금욕 해주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메인 어항에 넣어주고, 여전히 숨 쉬는 걸 힘들어하면 수면이 낮은 어항으로 바꿔줄 생각이에요. 지금 여기 흰 도화지는 자꾸 건너편 어항으로 가고 싶어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껴넣어 주었고요. 원래 이렇게. 부화통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부화통이라서 편리한 것 같아요. 원래 구피 부화통인데 이렇게 쓰고 있고요. 빨리 회복해서 다시 메인 어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혹시 저의 베타 단풍이의 건강 상태 관련해서 더 좋은 노하우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. 저도 업데이트되는 사항 있다면 밑에 설명글에 더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또 만나요. 안녕.